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마치 맛있는 반찬이 차려진 것 같은 그런 반찬. 느낌이에요. 저는 맛있는 뭐 다식이 차려져 있는 느낌인데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정말 고생하면서 아침부터 우리가 며칠 동안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첫 번에 만들었던 제가 부기전차. 부기전차는 맛있게 아까 단맛이 많이 난것 같다고 했잖아. 맞아요. 향이 정말. 한번 만져볼까요? 부기전차를. 우기는데도 방법이 있나요, 차에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첫 번째.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너무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그 차의 본질에 맞아 다 흐려놔요. 그리고 또, 너무 진하게 우리려고, 오랜 시간 차를 이렇게 놔두다가 보면, 차의 맛이 무슨 맛만 남은지 아세요? 강한 맛밖에 안 남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차를 안 먹어요. 제가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차잘 우려 드셔보셨어요? 네, 평소에 차 좋아하긴 하는데, 네. 사실 이런 약차 종류는 별로 못 접해본 것 같아요. 이 물은 그냥 물인가요? 네, 일반 물. 제가 우리 작가님 오신다 그래갖고 일부러 산에 가서 물을, 귀한물을, 약수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냥 맹물을 끓였는데 이렇게 약간 고소새 물처럼. 그래서 뭔가 예. 넣으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약수물을, 그 산의 물은 식물의 영양소가 물 안에 담겼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막 보면 보리새물 일부러 먹잖아요. 그와 같이 산의 물이 이렇게 물을 끓여보면 영양소가 많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차를 한번 우려볼게요. 부기전차가 어떤 맛이 날까 되게 궁금해요. 따를 때도 이렇게 높이 좀 따라주면 산소량이 되게 많아지고 입자도 많이 부서지거든요. 우리 몸에 침투가 굉장히 잘 돼요. 차에도 좀 지식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를 우린 다음에 뚜껑을 반드시 열어놓으면 그 신선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다음 탕을 또 마실 때 제가 차를 먼길 오신 손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를 드시죠. 잘 마시겠어요. 네. 뭔가 이렇게 달큰한 맛이 날줄 알았는데 달진 않은데 향이 정말 다네요. 향이 달아서 너무 신기해요. 그쵸. 입안은 끈적거리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데 향기로써 사람을 달게 이렇게, 그래서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피곤한데 단맛의 향기만 맡아도 이렇게 피로가 풀어지듯이 차가 맛있는데 향기로 달고 코로 다니까 입안은 달지 않고 끈적거리지 않아서 이렇게 편안한 맛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자연의 맛이에요. 정말 약간 그 캐러멜 향도 나는 것 같고. 네. 예, 어젯밤부터 이제 제가 하루를 숙성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오늘 먹는 차보다 한달 정도 지나서 먹는 차는 더 맛있어요, 숙성이 되면 더 진해지나 봐요. 부기전차가. 네. 네. 부기전차는 이제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요즘에 기저질환 환자들 많잖아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 또 이제 영양소도 부족하고 또 여성분들 빈혈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차들이에요. 네, 부당우증 있는 분들에게도 좋고요. 근데 차를 참잘 드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양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런 보통 건가요? 잔 하면 조금 드시고 다 내려놓더라고, 첫 잔은. 근데 작가님은 차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나좀 중요한 뭔가 차가 있을까요? 네. 그 제철에 나는 차 안에는 식물의 그 제철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봄에 먹는 차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오장육부 중에 간담을 살리는 차들이 있고 신경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신경계 혈액순환이 잘 되면 뇌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좀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환절기 됐죠. 네. 그때 환절기 때 또 먹는 차들이 있어요. 그때는 감기가 많이 오죠. 네. 그때는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 환절기 때는 위장병이 대부분 많이 나는데, 위장병으로 인해서 소화라든가 이렇게 잘 못 먹어서 영양이 부족하면서 오는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토해장이 되는 식물들인데, 그 위장, 비장을 이렇게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차들. 뭐 이렇게 무차도 있잖아요. 네. 무차 같은 경우도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아까 만들었던 우리 돼지감자차.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여주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화 촉진제거든요. 아. 그래서 계절이 나는 차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여름은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어떤 걸 먹죠? 나트륨 있는 음료수. 와, 우리 역시 작가님 최고시다. 여름에 더우면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잖아요. 맞아요. 여름에 땀 나가고 또 차가운 거 드시고, 그러니까 땀이 빠져나가면서 체온이 벌써 떨어지죠. 네.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차가운 음료를 먹으니까 몸이 또 다시 경직되고 긴장되고 혈관들이, 그리고 몸이 혈관이 경직되면서 뭐가 안 돼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혈액 순환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름에는 그 몸을 오히려 이열체열이다 그러잖아. 우리가 네. 옛날 어른들께서 그랬듯이 여름에는 따뜻한 차들, 영양소가 풍부한 한방차들 같은 거 좀 따뜻한 차들 넣어줘야지, 땀 흘렸을 때 바로 체온이 보충되고 또 땀 흘리면서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올 때문에 그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는 또 폐대장, 흰색이잖아요. 네. 폐대장이란 건 뭐예요? 호흡기 질환이 많잖아요. 감기. 가을만 되면 콜록콜록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관지 천식,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것도 호흡기 통해서 이렇게 오는 질병들인데, 첫 번째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중에 첫 번째가 호흡기가 맞아요. 왜냐면 호흡기 안에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균들이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폐가 산소량을 흡수를 제대로 못하지 않아요. 산소 호흡이 안 되면서, 심호흡이 안 되면서, 그러면 혈액순환도 막고 여러 가지 또 그런 혈액이 끈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가 이렇게 폐활량이 좋고 굉장히 튼튼해야지, 기관지염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야지만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첫 번째 신호, 면역체계 중에 호흡기 질환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무차 같은 경우도 너무 좋죠. 그리고 무과차라든가 유자차, 또 저 같은 경우는 유자 한방차를 즐겨 마셔서 호흡기 면역력을 아주 튼튼하게 1단계 시스템부터 저는 이제 딱 지켜주는 거고. 그리고 호흡기가 항상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설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먼저 1차적으로 면역을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나쁜 애들이 안으로 침투를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또 어떤 차를 먹나요? 겨울에는 뿌리 종류 먹을 것 같아요. 왠지. 우와,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 맞나요? 네. 뿌리를 많이 드시죠. 그리고 또 겨울에는 의외로, 여름에는 따뜻한 걸 제가 차를 꺼냈듯이 겨울에는 또 뭘 먹어요? 겨울에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항상 먹었던 거. 뭘까요? 계피차. 수정과 아, 많이 먹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은 따뜻한 거예요. 계피 성분이 손발이 차고 여성들이 이렇게 순환이 안 된 분들이 계피차를 드시잖아요. 본질은 계피 성분은 따뜻한데 거기다가 바깥에다 계피차를 달여서 얼음이 사각거린 데다가 꽃감을 띄워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그게 수정과죠. 네. 네. 그 겨울에는 이제 뭐냐면 이거죠. 그 몸 안에 그 이렇게 옷을 많이 싸매 입고 또 조금 방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죠. 몸이 뜨거워지고 몸 안에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이제 좀 열을 이렇게 발산시켜주는 차. 본질은 따뜻하되 몸을 순환시켜주는 차. 땀을 좀 배출시켜주는 그런 차가운 게 오히려 계피차 같은 것도 먹었고요. 또 유자차 같은 것도 이렇게 먹었고. 호흡기에 또 생강차 같은 거 겨울에 뿌리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유자를 설탕에 절이지 않고 먹는 차들. 그런 차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뭐, 뭐가도 설탕에다, 맞아요. 가을이면 또
한 단지 재놓고 네. 유자도 설탕에다 한 단지 또 재놓고 매실도 재놓고 매실도 한 단지 설탕에다 재놓고 맞아요. 생강도 재놓고 설탕에다 재놓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과잉의 당으로 인해서 혈관염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저질환도 더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저 생강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차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몰래 숨겨놓은 잔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신기하죠? 뭔가 귀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늘 설탕에 재서 끓여 먹었던 네. 생강차. 오, 이게 생강이요? 네, 생강차도 이렇게 설탕이 필요가 없이. 생강 향이 확 나네요. 그렇죠. 네. 생강이 설탕이 필요 없이 이렇게 차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설탕이 안 들어가 만들어진 차고, 그 다음에 또 요주차는 또 어때요? 요주차 아세요? 요주가 씁쓸한 느낌 나지 않나요, 먹으면? 씁쓸하고 약간 느끼하고 좀 요주는 맛을 형형색색의 맛을 좀 표현하기 어려워요. 약간 오미 중에 약간 느끼한 차라 그럴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당뇨에 좋기 때문에 요주차를 잘 이렇게 달여서 드시는데 저는 요주의 그 좀 약간 느끼한 맛이 너무 싫었어. 또 요주도 이렇게 맛있게 한번 또 만들어봤어. 아 이렇게 먹으면 그 느끼한 맛이 없어진가요? 네 차로 만들었어. 네. 그래서 이제 국제차를 한잔 마셨으니까 네. 우리가 또 다른 차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네.